음악 가구들을 즐기는 가이드 샘튜브 오승려입니다. 미션으로 가득 차 있는 AV 플라자에 와 있습니다. 저희 지난번에 미션 750, 여기는 작은 스피커죠. 신제품 출시한 거를 아주 인상적으로 들었죠. 상위 제품이 700이 있는데 거의 우열을 가리기 힘들다고 그때 말씀을 드렸던 그 이전에 없었던 다른 제품은 리메이크나 리바이벌이라고 한다면 750은 완전히 새롭게 출시한 미션의 신제품이었는데 오늘은 미션 스피커들을 최적으로 드라이브하는 앰프를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미션은 좀 독특한 브랜드죠. 기원을 따라 올라가면 77년, 이 설립자가 7자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저희 한번 언급한 적 있죠. 이름도 독특해요. 파라드 아지마, 동생인 헨리 아지마, 이 아지마 형제들. 나중에 유명한 박사, 그리고 이 문화계에서 꽤 영향력이 큰 인물로 오디오 업계에 있는 분 중에 드물게 이쪽 활동 반경이 되게 넓은 분 중에 하나예요. 꽤 저명한 인물로 알려진 그 아지마 형제가 만든 브랜드예요. 근데 이 회사가 다른 회사에서 볼 수 없는 독특한 풍경은 둘이 이제 형제라서 그랬는지 쌍둥이 같은 브랜드 두 개를 같이 출범을 시킵니다. 그 이 아지마 형제는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저 앰프 브랜드는 앰프 브랜드대로 스피커는 스피커대로 서로 다른 두 개의 브랜드를 만들어서 시너지를 만들자. 그러니까 미션이라는 브랜드를 새로 만들어서 이쪽은 스피커 전문 회사로 그렇게 설정을 했어요. 스피커를 메인으로 하고 앰프를 스피커의 하위에 둔 이런 회사를 만들려고 사이러스를 미션으로 이렇게 흡수합병을 했어요. 그렇게 되고 미션은 이제 우리가 아는 700 같은 이런 스피커들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미션은 미션대로 또 앰프를 만들고 싶어진 거예요. 앰프 만들 사람을 하나 데리고 와 이렇게 된 거예요. 사이러스는 시작을 아지마 형제들이 시작했지만 미션 앰프를 만들 좀 더 큰 그림을 그렸던 거죠. 그래서 초빙된 인물이 폴 발렛. 이 미션과 사이러스 앰프를 얘기할 때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죠. 그때 NAD, 그 나드의 엔진이었던 폴 발렛을 데려다가 회사 이름을 미션 사이러스라고 드디어 이렇게 둘의 이름을 나란히 붙인 그런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83년이에요. 그렇게 해놓고 미션의 원대한 앰프, 좀 거창한 앰프를 처음으로 만들었어요. 그게 프리앰프하고 파워앰프, 776 프리, 777 파워. 이 제품 이렇게 실물을 언제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굉장히 멋있어요. 이 주물을 이렇게 떠가지고 그 미션이라는 로고가 앞에 쫙 들어간 이 제품 어디서 하나 좀 구했으면 좋을 정도로 아주 멋있게 만든 굉장히 의욕적으로 미션의 앰프를 출범시켰던 게 바로 776과 777이고 그거를 2인치 앰프로 만들었던 게 바로 778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사이러스가 옆에 있었기 때문에 미션 자체 앰프의 생명력은 오래 못 갔어요. 아, 우리 스피커에만 주력하자. 사이러스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 776, 777, 그 다음에 778이 한 1, 2년 생산하다가 중단을 했다고 하는 거로 봐서 그리고 뭐 추가로 얘기하면 폴 발렛은 나중에 그래서 사이러스를 들고 독립을 합니다. 그래서 사이러스의 나중에 사장이 되죠. 여하튼 그렇게 사이러스는 분리가 되고 미션은 스피커 회사로서 지금까지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는데 문제는 미션의 앰프는 거기서 대가 끊겼었어요. 778까지만 만들고 그 이후에 새 앰프 프로젝트가 없었는데 그로부터 40년이 지나서 드디어 778의 후속 모델을 만들어냅니다. 778X. 중간에 LED가 추가되고 기타 현재의 인터페이스, 유무선 입력과 아날로그 디지털 파일을 재생하는 현재 시점에 맞게 그런 인티 앰프로 새롭게 트랜스폼이 돼서 마치 우리 회사 원래 이런 거 만들었던 회사야. 40년 전에 이런 걸 일찍이 만들었었어. 그런 메시지가 담겨있는 새 제품으로 778X가 출시됐습니다. 제품의 포맷이 어차피 처음부터 형제였던 사이러스를 많이 닮았죠. 원래 처음부터 이름도 미션 사이러스였으니까. 아시겠지만 사이러스는 사이러스대로 지금 XR 버전까지 그 이후로 쭉 발전해 왔는데 서로 다른 길을 가야 되는 그런 사운드 스타일 그리고 디자인 이렇게 구분이 돼서 미션이 출시됐습니다. 일단 78X는 오리지널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80년대 영국 앰프들의 스타일을 그대로 살렸습니다. 그래서 AB 클래스 증폭을 하고 45W 정도의 출력을 내는 그러니까 덩치를 키우고 박렬핀 옆에 달리고 뭐 200W 막 넘어가는 또 A 클래스 동작을 하는 이런 미국식 앰프하고는 거리가 다르고 그 시점에 우르르르 생겨났던
마치 포트폴리오처럼 수많은 영국 앰프들의 유사한 스타일하고 다르게 미션은 상당히 미국식 하이엔드를 좀 닮은 영국 앰프들하고 좀 다른 스타일을 지향했던, 지금 좀 들어보면 그 사운드가 그대로 이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영국 앰프의 전통을 따르되 그때 영국 앰프들하고 조금 달랐던 오리지널의 스타일을 여전히 지금도 유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출력을 크게 하지 않지만 드라이브가 문제되는, 뭔가 좀 부족하다 이런 경우는 드물어요. 스피커가 엔간이 좀 까다롭거나 방이 굉장히 넓은데 그렇게 능률이 높은 스피커를 써서 방을 채워야 되는 그런 경우 외에는 그 시점에 영국 가정에서 들을 수 있는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는, 오히려 좀 남으면 그분을 좀 줄여서 쓸 수 있는 그런 앰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이즈 자체도 어디 둬도 위아래 스택으로 쌓아도 옆으로 나란히 놔도 신주 모시듯이 이렇게 스피커 한가운데 딱 모셔놓는 게 아니라 선반에 어디에 이렇게 툭 진열이 돼 있어서 아무 때나 그냥 음악을 편하게 들을 수 있게, 디자인 자체가 영국식 실용주의가 많이 반영이 돼 있는 그런 스타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778X를 살펴보면 오디오를 위해서 들을 수 있는 뭐 빠트린 게 거의 없어요. 기본적으로 인터페이스가 저희가 하는 디지털 입력, 그 다음에 포노 입력, 그 다음에 풀이 아웃을 할 수 있는, 다른 파워 연결할 수 있는 풀이 아웃이 있고 디지털도 출력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특히 디지털 입력 쪽은 USB, 그 다음에 광은 두 개 있고 코엑셜 있고 이렇게 입력이 돼서 프로세싱하는 DAC의 성능 품질도 꽤 높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사브로 32비트 칩이 들어가는데 32비트 384까지 PCM은, 그 다음에 DSD는 256까지 프로세싱하는 그런 DAC도 탑재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이 778X에서 눈에 띄는 건 뭐냐면 현 시점에서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거의 대등한 품질로, 아날로그를 듣든 디지털을 듣든 어느 게 주가 되는, 어느 게 메인이 되지 않도록 둘의 품질을 거의 대등하게 유지시켰다는 데 있습니다. MM4노단이 그렇고 디지털 입출력이 거의 대등한 수준으로 밸런스를 맞춰놨고 무선 블루투스도 지원이 돼요. 그래서 그런 것도 현 시점에서 저희가 생활하면서, 음악 듣는 사람이 생활하면서 쓰는 대부분의 인터페이스가 고르게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설명했듯이 앰프 자체가 사실은 뭔가 특출난, 뭔가 좀 눈에 띄는 이런 게 있다거나 또 그런 거를 특징으로 해서 시선을 끌려고 만든 그런 부분들이 거의 안 보여요. 대신 뭘 쓰든 고르게 쓸 수 있게 유선, 무선, 블루투스까지 사용자가 어떤 성향을 가졌든 거의 똑같은 시선으로 접근할 수 있게 만든 그런 인터페이스를 갖고 있다는 거, 이게 음악을 듣기 전에 미션 앰프에 대한 어떤 시선 같은 겁니다. 콤팩트하고 말쑥하고 깔끔하고 그리고 인터페이스도 그런 사용자 밸런스를 맞춰서 고르게 갖춘 그런 앰프라는 거, 소리를 들어보면 지금 같은 어떤 고르게 만든, 특별히 튀게 만들지 않은 어떤 성향들이 조금씩 다르게 보이기 시작해요. 40여 년째 진화를 하고 있는 그 미션이라는 회사가 어떤 소리를 지향하는지, 이게 다른 회사에 없는 독특한 스타일이 있습니다. 음악을 들어보면서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음악 들어보시죠.
이 미션을 보고 있으면 이 간결함의 어떤 좀 거창하지만 미학? 그러니까 이게 크게 만들고 뭔가 번쩍거리고 이렇게 해서 그거 자체의 디자인을 사람한테 어필하는 이런 디자인이 아니라 딱 있을 것만 있는 거창하게 뭔가를 이렇게 주장하지 않는 아주 컴팩트하게 만든 나름의 비율 자체가 완벽한 이런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앰프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건 다 들어있다 이거죠. 사실 요 사이즈 앰프들 중에는 그렇게 막 4, 50만 원 내에 살 수 있는 그런 앰프들도 돌아다닙니다. 근본을 모르지만 싸고 좋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렇게 우르르 몰려들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사이즈의 제품인데 이 제품은 그쪽하고는 근본이 다릅니다. 40년 이상을 앰프를 제조해온 그런 고유 스타일이 그대로 누적이 되고 진화한 그런 앰프입니다. 지금 소리를 들어보시면 750의 소리를 너무 당연하게도 같은 패밀리인 미션 앰프로 드라이브한 소리가 750은 이렇게 들려야 돼 라는 메시지를 아주 잘 설명해주고 있어요. 예를 들면 Children of Sanchez 같은 그 엔딩 곡을 들어보면 덩 떠더덩 덩 떠더덩 이 드러밍의 다이나믹스가 진짜 말달리는 것 같은 호쾌함 있죠. 그게 아주 가볍고 경쾌한데 아주 날렵하게 달리는 게 아니라 대단히 중후하면서도 이 끝이 무뎌지지 않는 딱 그 중간 지점이 있어요. 미션의 드라이브 스타일은 끝이 마무리가 안 되고 공지는 이렇게 버리고 마는 이런 스피커들에 쓰면 아주 특효약이 됩니다. 그럴 때 쓰라고 만든 앰프고요. 미션 스피커들하고 최적으로 맞게 당연하게도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는데 미션 스피커들을 아주 침투력 있게 그리고 미드레인지 대역을 이렇게 타이트하게 전체 구간 중에 이 부분이 중심이야 라고 꼭꼭 다져놓은 듯한 그런 밀도감과 어떤 콘트라스트가 움직이는 이런 부분이 아주 잘 드러나요. 그래서 이렇게 다이나믹스가 들어간 곡을 최근에 첨단 소재로 만든 대구경 오퍼 디자인으로 이렇게 해결해서 첨단으로 달려오는 그런 다이나믹스하고는 경향을 달리하는 뭐 750에 대한 소리이기도 하지만 스피커의 소리하고 동일한 선상에 있는 그런 콘셉트의 소리를 내주는 게 미션 앰프죠. 그 뛰어난 해상도와 음원의 선도를 잃지 않는 윈튼 마살리스의 UME 같은 곡을 들어보면 이 곡을 들을 때 항상 살펴보는 게 좌우의 펼침, 그 악기의 위치, 사이즈 이런 것들이 얼마나 정교하게 나타나서 소리가 나지 않는 부분들의 그 빈 공간과 정적 이런 게 얼마나 잘 묘사되는지를 들어보면 이런 것도 대단히 우수해요. 각 위치도 잘 잡히고 원래 스타일이 그대로 반영이 돼서 차분한 어조로 하지만 강한 힘이 들어가는 순간은 끝까지 쭉 풀 스트레칭을 해서 그렇게 들려주는 그런 소리. 미션 앰프들은 듣는 음악이 이렇게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점점 더 이 앰프의 소리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리를 탐닉하거나 어디에 소리에 취하는 게 아니라 원래 녹음이 되는 음원의 소리만 의식이 되고 야 이게 앰프의 소리구나 스피커의 소리구나 이런 거를 별로 잘 의식하게 되지 않는 그런 대표적인 소리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섬세한 소리, 이 독특한 섬세함이 있어요. 우리가 아는 끝까지 이렇게 아주 가는 부분까지 이렇게 세부 묘사를 하는 그런 섬세함하고 조금 결이 다른 뭔가 끝이 예리하게 하지 않았는데 보일 건 다 보이는 또 그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 비발디의 두 대 바이올린하고 비올라 다간 바이올린 협주곡 같은 이런 곡을 들어보면 그런 바이올린이 잘게 떨리는 부분들이 미션 스타일로 어떻게 들리는지 이런 게 잘 보입니다. 눈에 잘 띄게 눈에 잘 들어오는 조망을 해주면서 어딘가 예리하다 날카롭다 하는 느낌이 거의 느껴지지 않는 그게 미션의 스타일입니다. 딱 그 부분을 설정해 놓은 다른 앰프에는 없는 미션만의 세계가 음악을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가 아는 앰프들하고는 뭔가 좀 다른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견이 됩니다. 이 앰프의 가격은 원래 100만 원 정도의 앰프였습니다.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딱 그 수준을 맞춰서 가격을 더 올리지도 않고 참 뭐라 그럴까요? 약간 신낭만주의? 이런 스타일의 앰프인 거예요. 원래 그런 어떤 감성과 이런 스타일을 그대로 유지한 채로 신선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우리가 아는 음악들이 이렇게 다 들어봐 하고 이렇게 끄집어내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면서도 음악에 좀 더 진지하게 접근하게 만드는 그런 집중력을 발휘하는 그런 소리가 미션의 소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큰 앰프와 나 이런 거 집에 있어 이 앰프가 좀 푸짐한 소리래 이런 제품을 또 쓸 때도 있고 그런 제품에 끌릴 때도 있지만 한참 지나다 보면 딱 음악 하나만 듣고 싶은 이런 앰프들이 그 생각이 점점 진해질 때가 있어요. 성능 나올 대로 다 나오면서 뭐 다른 자잘한 기능이나 내가 자주 만질 일 없는 그리고 또 뭐 앰프 자체를 이렇게 디자인으로 막 즐겨야 되는 그런 부분을 다 뺀 하지만 굉장히 미학적인 절제된 분위기
그런 앰프가 필요한 분들한테 딱 필요한 앰프라고 생각됩니다. 뭐 모든 제품이 그렇지만 이 제품은 본인이 잘 아는 음악을 하나씩 듣기 시작하면 끊임없이 듣게 만드는, 야 이건 소리가 어떻게 들릴까, 아 그 곡은 또 어떻게 들릴까 하고 계속 생각이 이렇게 기차처럼 이어지는 그런 소리를 내주는 앰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름도 오고 조금 좀 나 좀 뭘 좀 짐을 덜었으면 좋겠어. 내 눈앞에 채워져 있는 거에 대한 짐도 덜고 뭔가 좀 음악 외에는 다른 앰프 사이에 잠깐 다른 앰프 쉬게 하고 그럴 생각이 들 때마다 들을 서브로 하나 갖춰두시면, 그러니까 메인보다 더 자주 듣게 되는 그런 앰프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굉장히 매력적인 앰프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실버와 블랙 두 가지 컬러가 있으니까 이 두 개를 다 사놓고 이렇게 들으면 참 좋겠어요. 똑같은 제품이지만 이렇게 두 개가 있으니까 더 멋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랜만에 나타난 약 40년 만에 신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 미션의 778X를 반가운 마음으로 같이 소리도 들어보고 미션이란 회사와 그 다음에 미션 제품들에 대한 얘기를 같이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른 제품과 얘기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